아침한계입니다. 이번 편은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이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22년 1월 18일 21시 40분경에 세 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2년 1월 19일 오전 11시 40분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미 해군 특수전 사령관이 지난 2021년 11월 9일 해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했었고, 그 사실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했다는 것과 공개한 사진에 붙은 설명이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미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의 팩트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인 하워드 3세 소장이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 사령부를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해군 특수전 전단 전단장인 유재만 준장을 만났다. 세 번째는 이번 방문은 한국에서 준비태세 훈련의 일환으로 사용이 되는 장비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딱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군 특수전 전단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약칭으로는 UDT-C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이제 EOD, 폭발물 처리 작전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령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군 기지 내에 위치를 합니다. 주 임무는 특수 정찰, 직접 타격, 인질 구출, 대테러, 폭발물 처리, 선견 작전, 수중 탐색 및 폭파, 요인 암살, 경호 등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아덴만 여명의 작전, 3호 주얼리의 인질극을 아주 성공리에 수행을 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특수전 전대와 해난 구조 전대, 그다음에 교육훈련 전대에서 세 개의 전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수전 전대는 대대가 세 개입니다. 3개 대대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 임무 대대, 폭발물 처리 대대, 선견 작전 대대, 특수 선박 대, 작전 지원 대,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난 구조대는 SSU라고 그래서 해난 사고에 전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고요. 교육 훈련 전대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의 자부심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러한 부대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대가 네이비 실이라고 하죠. 3개 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DV 팀 전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SWCC라는 이제 부대도 있고, 그래서 네이비 실은 총 2개 이제 3개 전대가 있는데, 1전대, 2전대, 11전대 해서 각각 전대에 1전대와 2전대는 4개의 네이비 실 팀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전대는 예비 부대로 2개의 팀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SDV 팀이라는 이제 그이 전대가 굉장히 뭐냐 흥미로운 부대인데, 딜리버리 비클이라고 불리우는 마크 9 수중 침투용 잠수 이송정을 운영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중 침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부대죠. 이들이 운영하는 수중 침투용 잠수 이송정은 속도가 한 7에서 9노트 정도 되고, 수중에서 이제 운영을 할수 있고, 특이한 건
탄두 중량 150kg인 마크 31 또는 마크 37 어뢰를 두 발을 장전을 해서 최대 5.6km 바깥에 있는 잠수함이나 대형 순양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교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체 부착폭탄이라고 하는 그 특수폭탄을 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천해, 굉장히 그 낮은 바다와 연근에서의 그 파괴 공작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WCC라는 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세 개의 팀이 운영이 되는데, 중무장을 한 고속단정에 그,서 이제 실 작전을 지원을 하거나, 그 독립적인 그 기동작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타격, 해상 검문 수색, 그 다음에 해상 차단, 해상 탐색, 해안 경비, 해안 순찰, 그 다음에 이제 인명 구조 및 보호 작전, 뭐 기타 등등 그 여러 가지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전대가 있고요. 해군 특수전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해군 특수전 개발 전대라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대고, 옛날에 그 팀6라고 해가지고 그 빈라덴을 사살을 했던 그 대그루브라고 불리우는 부대가 해군 특수전 개발 전대입니다. 그래서 그 미 국방부가 이제 공개한 사진을 그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요 두 가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과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를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아셔야지만 이제 제가 분석을, 사진 분석을 해드린 거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첫 번째, 그 하워드, 3세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90년 그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임관과 동시에 네비 실에 지원을 해서 그 실 팀 8, 팀 8에서 그 위관 시절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빈라덴을 사살을 한 대그루브라고 불리우는 팀 6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2009년도에 그 팀 6 중대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서 13년 사이에 팀6 대그루브의 대대장을 합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중동을 이제 관할을 하는 미 특수전 사령부 중부 사령부 사령관을 역임을 하고요. 2020년도부터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그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을 방문한 건 의전적이고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방문이 절대 아닙니다. 실무적인 방문입니다. 그 은성 무공훈장 한 개를 가지고 있고요. 동성 무공훈장이 네 개가 있고, 실제 전투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겪은 인원들에게만 수여되는 Combat Distinguishing Device라고 하는 그 훈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 그리고 글로벌 War Terrorism, 그러니까 대테러 전쟁이죠.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대대장을 할 때 빈라덴을 사살을 했습니다. 빈라덴이 사살이 된 게 2011년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휘관이 바로 하워드 3세 소장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특수전에서, 특수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과 주임원사가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한 이 두 사람입니다. 그 사령관 마틴 소장하고 주임원사 그 노만 그 주임원사가 회의에 같이 참가를 했고요. 이것은 그 한미 해군의 양자 회의가 아니라 이번 회의가 주한미군 수준, 즉 전국급 차원에서 진행된 회의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진상에서 미 해군 정복을 입은 중령 한 명과 소령 두 명이 참석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부의 중령은 팀장급입니다. 그 대대장급이고요. 소령은 이제 사령부 참모급인데, 이게 아마 그 작전 문제 때문에 그 두 명의 그 소령급이
참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양반의 신원과 소속이 이제 파악이 되면 방문을 한 방한을 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 인원의 식별을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사복 차림의 여성이 한 명이 식별이 됩니다. 그 뒷줄에 그 까만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미 대사관 직원이거나 아니면 미 국방부 직원 또는 그 CIA 소속의 인원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 그 국방부가 이 2021년 그 11월에 있었던 회의 사진을 2022년 1월 19일 날 공개한 의미와 시사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는 지난 4년 동안에 심하게 훼손되었던 한미동맹 또는 한미연합훈련이 서서히 그 재건이 되는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미해군의 특수전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만났다 그리고 무엇인가 작전회의를 했다라는 시사점이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한국에서 준비태세 훈련의 일환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힌 점이 굉장히 그 의미있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 그 보안사항으로 분류가 되었다가 2개월이 지난 시점이 공개를 했는데 이 시점이 지난 2022년 1월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 2개월 동안 보안사항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왜 갑자기 그 공개를 했을까? 공개를 계속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공개할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뭐 그 일부 부대에서는 상당히 그 강도가 높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